잘 되면은 나중에는 내년에는 무슨 이렇게 그냥 해야 돼. 맞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정월에, 정월 대보름날 해야 돼, 이거는. 네. 정월 대보름날 박바가지 있죠. 박바가지요. 응, 박바가지.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신축년이 이제 딱 이제 또 오고 나서 네.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홍수맥이나 이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정말 웃겼어, 정말. 요즘에 내가 감독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가요? 지난번 영상이에요. 제가 이제 홍수맥이 행사한다고 이제 딱 100분만 이렇게 행사 이렇게 참여 이렇게 해드린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어딜 나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매화신녀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조금씩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택배 기사가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근데 초이종을 이렇게 띵동하고 누르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아 내가 시킨 게 왔나 보다. 아 세제 왔나? 그럼 이게 나가 보잖아요. 나가보거나 아 뭐 식재료 왔나? 그러고 나가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택배 상자가 와있잖아요. 요만한 상자부터 이만한 상자부터 많아 종류가.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짠 열어보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시킨 건 열어보면은 이거 누구 거 쓰지? 이거 또 누구 거 쓰지? 이러면서 나 요즘에 좀 그런 일들이 좀 너무 많아요. 또 새해라고 해서 또 이제 또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새해 선물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난 또 그런 건가? 아우 또 이렇게 힘든데 또 이런 걸 뭘 또 보내셨어 하고 열어보면 어김없이 속옷이야. 어김없이 속옷이야. 막 그런 요즘 얘기서도 많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홍수맥이를 또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홍수맥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약간 대체를 해서 그래도 조금 뭐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올해 이제 신축년에 2021년 신축년에 그래도 네네. 내 나름대로의 셀프로 외국 행사를 좀 막고 그래도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홍수맥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이제 그 신청들이 거의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진짜 여의치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만 드릴게. 잘 되면은 나중에는 내년에는 무슨 이렇게 그냥 해야 돼. 그렇죠. 맞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정월에 정월 대보름날 해야 돼 이거는. 네. 정월 대보름날 박바가지 있죠. 박바가지요. 응, 박바가지. 네. 박바가지를 내 문, 현관 문 바깥에서 그걸 팍 깨버려 그냥. 깨버리라고요? 응, 애구냑살을 그냥 다 한 방에 타파를 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코뚜레 아세요? 소코뚜레? 코뚜레요. 코뚜레 알아요. 박바가지를 깨고 들어오는 길에 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길에 현관 문 앞에나 현관 거실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를 잡아매는 거야. 코뚜레가 소코뚜레잖아요. 그게 부하고 재물 이런 거 상징하는 거거든요. 2020년도에 너무 힘들었잖아. 맞아요. 21년도에는 그래도 내가 좀 손해봤던 것들도 좀 챙기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힘내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 좋은 애구냑살 미리 들어올 거 바깥에서 먼저 다 깨버리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정월 보름에 하시라는 거야. 새해가 돌아오고 정월 대보름에 들어오시는 길에 내 집 현관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현관 문이나 현관 거실에 이렇게 거셔갖고 2021년에는 모두 다 함께 그냥 다 소원 성취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는 너무들 힘드셨어. 빨리빨리 이게 하나하나 얼렁얼렁 정리가 돼서 진짜 마스크 없이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 매화신년 정말 바람이에요. 올해는 2021년도에는 그래도 내가 박바지 팍 깨버려갖고 안 좋은 액사를 좀 미리 막고 집안으로 코뚜레 갖고 들어가면서 모든 좋은 기운을 내가 싹 다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홍수맥이 뭐 이런 거 신청 못하시는 분들 내가 셀프로 내가 엑셀 타파하고 2021년도에 그래도 내 집안으로 복을 끌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팁 하나 드려봤네요. 어떻게 뭐 감독님도 한번 박바가지 하시겠네 해보시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